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비파괴 검사의 새로운 기법인 PAUT에 대해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PAUT라는 것은 Paged Array, UT인데요. Paged라는 영어 단어는 밤하늘에 떠있는 달에 모양이 변해가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잔잔한 호수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졌을 때 그 잔상이 퍼져나가는 모습 등을 Paged라고 합니다. Array는 배열하다 라는 의미이니까 Paged Array Ultrasonic Test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초음파상을 순차적으로 배열한 검사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초음파가 무엇인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시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이상의 파장, 즉 음파를 초월한 파장을 초음파라고 합니다. 주파수의 파동이 매질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투과력이 좋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초음파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검사가 대표적으로 UT 울트라소닉 테스트가 되는 거죠. 이 UT는 단일한 굴절각, 즉 고정된 굴절각을 가지는 프로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함 부위의 신호를 찾기 위해 배관 표면을 이리저리 아주 많이 스캐닝을 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PAUT는 다중 압전 소자로부터 발생되는 신호들을 지연시키면서 다양한 굴절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UT와는 달리 용접부를 향해 프로브를 전후진 없이 배관 원주 방향으로만 돌려주면 되므로 결함 검출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채널 공유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나눔 지식 채널인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